영원히 미제로 남겨질 뻔한 사건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오르게 된다. 이제 자수하셔야 돼요. 자수하러 왔습니다. 사랑하니까요. 10년 전에 보영이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대요. 빨리 좀 오라고. 동민이한테 얘기 잘 해보는 게 낫지 않아? 아, 참 세상 딱딱하게 보네. 확실해?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정우한테로 관심 돌리게 해야 돼. 때마침 보영이 아버지가 무청가든에 오게 된다. 이들을 닫아! 동민아! 동민아! 호정이야, 창고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면서 10년 동안 피해자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오해! 오해! 증거 나왔다며! 병무 밀수다! 우리 보영이 강간했다며! 살인을 하고 시체 유기한 거! 고정우야, 고정우. 성폭행은 양병무, 신민수가 했어요. 그쪽에 살인 동기가 더 충분하죠. 병무랑 미주 다 보영이랑 사귀었대. 이렇게 방송한 나이잖아. 성관계, 어? 단순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이라잖아. 과장님! 이게 진짜! 넌 무슨 소리야! 아, 깜짝이야. 너한테 미친 거 아니야? 형들! 아, 동민아! 영아, 확인해 봐야 되겠어. 어머, 어머, 왜 이러지? 가로가 죽었어. 구탁은 병무에게 진실이 듣기 전 아들 건호의 유서를 발견했었다. 너 때문에. 보영이가 죽은 건 모두 병무, 민수 때문인데 제가 그때라도 다 말했어야 했는데. 말. 그날 참고서 내가 모르는 일이 뭔지 말해.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니. 그래서 아무 죄도 없다고? 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. 죽은 거야? 미친. 건아, 잠깐. 잠깐. 이제 이게 DNA,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저. 10년 전에 따님을 살해한 게 고정우라는 거. 유서가 없어. 유서가. 아버지, 이제는 말씀하셔야 돼요. 그날 아버지도 창고에 있었다는 걸. 한편 나겸은 정우가 있는 상철이 집 앞에 오게 된다. 건호, 무슨 일 있어요? 죽었어. 무천마을 창고에서 유서 한 장도 없이 그냥 자살했어. 진. 건호, 왜 힘들냐고요? 정신 좀 차려!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양병무, 신민수 모두 불구속 기소됐어.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아직 안 끝났어. 긴장 풀지 마. 안녕히 계세요. 이대로라면 집행유예야. 이렇게 끝낼 거야?
내가 나름 시간 순서대로 적어봤는데 사건이 있던 날 네가 기억하는 것들 정리 좀 해볼 수 있겠어? 소장님, 예영실 의원님 오셨습니다. 그날 경무 민수 건우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누구? 현수? 정확히 11년 전입니다. 제가 관내에 좀 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가 이미 특정됐다고 들었습니다. 고창수 사장 아들 법원 판결까지 세 달 드리죠. 이제 저랑 수원으로 가셔야죠. 무전마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수호가 집으로 와서 그림 한 장을 주고 왔어요. 자세히 보니까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수호가 사건에 키를 준 것 같아요. 그날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목격자 수호. 병무 민수 건호. 셋 다 운전을 못해요. 보영일 천수마을로 옮기려면 누군가가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호가 거기 있었다고 해도 수호도 운전을 못하니까 그 넷은 아니죠.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. 모두를 위해서 여기 떠나는 게 어때? 그래도 장례식장 가봐야 되지 않을까? 이게 우리 엿먹이려고 뒤진 거야. 범행도 뭐 이 몽키 스패너나 다 정황 증거일 뿐이야. 우리가 얘기 나누는 이 모든 얘기도 그냥 추론일 뿐이고. 말 좀 가려서 하자. 야! 네가 하소리한테 작업 거느라 정신 나가서 뼈나 거 도와줘도 이 꼴이 된 거 아니야!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. 직접적인. 바로 연말에 갖다 버렸을지 내가 알았냐고 이 퇴지야! 아 진짜! 이러고 이씨! 정우는 성철과 함께 조금씩 그날의 기억을 바로잡는다. 그래요? 며칠 나게. 받지 마. 많이 준대.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무도 몰라. 알아? 네가 내 머리 저기 저수지의 시체로 떠올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야. 그걸 꼭 받아야 되겠어? 너 우리 딸 그렇게 죽은 거 불쌍하긴 하냐?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. 너하고 너의 부모 쪽박차고 평생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으면 사실을 말해야 돼. 그 병무 말인데 야,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. 병무가 다 시킨 거라고. 그게 사실이잖아, 그치? 네네. 속으로 웃는 거 아니야? 다시 한번 말해봐. 내 병무가 다 시켰어요. 저 진짜 아무 잘못도 없어요. 병무가 그랬어요, 병무가. 그래, 그래야지. 병무랑 민수도 저처럼 끝까지 벌받게 해주세요. 미안하다. 사실을 말하면 돼. 지난 10년 동안 모형이 빗바람 먹으면서 살았잖아, 이 쓰레기 새끼야! 아우! 죽은 건우를 찾은 정우는 그날 밤 나겸을 찾아간다. 동미야. 응? 병무 다시 잡혀왔어. 근데 잡혀가면서 그러더라. 네가 전부 만든 반이라고. 아니, 최낙엽 좀 불러줘, 최낙엽! 어? 동미야. 동미, 그, 나 꾸민이니까 걔 좀 불러달라고! 동미는 왜? 이거 다 제가 딴 판이야! 정우야, 나 사실은 협박당하고 있어. 무슨 협박? 누구한테?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! 왜 그랬어! 경우가 민수 때문에 잡혀들어갔다고! 경우! 왜? 신민수가 다 자수했어요. 신민수 씨? 자, 자수하러 왔습니다. 진술 번복했다고요. 경우가 다 지시해서 한 거라고. 에? 다 뒤집어 쓰고! 내가 보니까 병무가 다 잘못했지만 뭘 그래요! 아이, 뭘 대거리를 해. 애 데리고 나가. 내가 창고에 함께 있었다고 꾸미고 있어. 병무 말 절대 믿지 마. 돈이 필요한가 봐. 나 좀 뒤져봐! 아유, 죽으려고 날 쳐? 응? 아유, 진짜! 넌 네가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했고 난 누가 뭐래도 너 믿어. 고맙다. 아, 여러분!
드디어 11년 전 살인사건 현장에 등장한 최나경. 그녀의 첫 등장은 새소리와 함께 강렬했었다. 그렇게 11년 전 전체적인 범행의 판을 짠 나경은 과연 지금의 진태양난 속에서도 곰모술수에 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Thank you.